요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홍 소장아 재미난 실험 있다면서요? 아, 네. 이게 자기가 좀 괜찮다라는 이 생각, 자기 과신하는 거. 자기 과신하는 거 중에 유머 감각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유머 감각을 높게 평가했대요. 코넬대 더닝 교수가 유머 이해력 실험이라고 그래서 그 참여자들에게 30개의 농담을 읽게 하고 재밌었는지를 점수를 체크를 해달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연구팀이 너의 유머 이해도는 또래 친구 사이에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애들은 거의 다 자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유머가 있다. 한그 친구들을 다시 보니까 결국은 걔네들이 실제로는 이 체크를 30개를 했으니까 30개에 대해서 유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점수표가 나오겠죠. 그 점수가 낮은 애들이 사실은 더 자기가 스스로 유머 감각이 높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머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나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라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왕형의 유머 감각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난 평균 이상이지. 물론 꼭 유머 감각 없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일상에서 볼때 유머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물론 유머 감각 있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그런 얘기할 때가 있지만 공통적인 멘트, 코멘트가 뭐냐면 누가 들어도 농담인 거 얘기해 놓고 나서 아, 농담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재미없는데 이거는. 애초 아니, 이 얘기 자체가 재미가 없다고. 아니, 이게 재미를 추구합니까? 아니, 얘기가 재미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아, 예. 네. 실험이 재미없어서 그래. 근데 실제로 어떤 저희도 겪지만 참 쟤는 재미는 없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술 같이 한잔 하거나 하면 뭔가 센스 오브 유머가 없어. 없어. 그래서 근데 진짜 웃긴 법칙이 있어. 뭐요? 모임에 빠지질 않아. 다 나와, 씨. 유머 감각이 없는데, 별로 없는데, 유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수한 경우는 본인의 사회적 지위라는 그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고 유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맞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큰 조직체에서 이제 퇴직한 사장님 만났는데, 아, 요새 어떻게 지내시느냐? 뭐 얘기하는데, 아, 나이도 먹고 힘들어지면서 유머 감각도 떨어졌다. 예전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빵 터졌는데 요새는 웃지 않더라.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몇년 됐는데 웃으면서. 이제 대표님 앞에서 웃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새끼들이 없는 거예요. 원래 유머 감각 없으셨어요. 저도 열라 웃어드리긴 했지만요. 사회적 위치라는 맥락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부장님 개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아재 개그로 가기도 했고. 사실 요즘 MZ들은 진짜 안 웃기면 분위기 싸해지거든요. 제일 눈치 없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 어디서 들은 얘기를 직원들한테 하면서 웃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망친 거야. 어떻게 보면. 황현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돼서 얘기하는 게군 장성들이 자기의 테니스 실력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게 퇴임 이후에. 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테니스 경기들이 워낙 잘해줘서 자기가 잘 친다고 착각을 했던 거래. 나와서 동네 아저씨라고 테니스 쳐보면 발리거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유머 감각이 낮은 사람일수록 왜 자기가 유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결핍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본인이 유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30문항을 줬단 말이지. 근데 거기서 점수가 낮게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유머 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혹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니까. 자기 과신이네. 자기 과신.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앞으로 뭐, 아, 난 유머 감각이 좀 있는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유머 감각이 원래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유머 감각 있고 얘기 잘하는 사람 그런 말을 아예 안 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냥 웃겨버리지. 그렇지. 내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뭘? 유머 감각이 난 좋은 편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는. 근데 황영은 안 웃길 때가 많아요. 아. 그리고 길게 얘기해. 그리고 황영의 그 단점 중에 하나는 은는 대조부조사를 많이 쓴다는 거지. 그 유머한 거뭔 관계겠습니까? 또뭘 갈구려고 그러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녹화하는 날인데 아, 예전에 참 문감통에 내가 먼저 얘기한 거. 나름이라고 썼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형이 오늘도 흥 소장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오랜만에 녹화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동안 좀 보기 좋아졌어. 뭐 이래야 되는데 의상은 멋지다.
의상은 멋지다. 나머지 것들은 멋지지 않다라는 거잖아. 아, 네.